5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5분입니다. 작년 2020년 4월 7일 딱 1년 정도 됐네요.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라기보다는 이제 칼럼인데요. 결국 불기소로 끝난 라돈 침대 사건의 교훈.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칼럼이 있었습니다. 왜 라돈 침대 사건으로 그때 그 이제 2년 전이죠. 뭐 횟수로는 3년 전이죠. 아주 대한민국이 들썩들썩거릴 만큼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언론에 제대로 보도는 안 되었어요.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폐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뭐 여기에 이제 밀리시버트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고요. 어느 정도가 위험한 양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비과학적 행태, 그리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시민운동가의 침묵, 사과가 없었다. 그 다음에 정권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었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허약함. 탈원전을 지상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정권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행동 반경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 라돈 침대 사건으로 해당 업체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고, 국민은 근거 없는 공포에 시달리게 됐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면 말고식이다. 과학을 믿지 않고 원자력에 대한 편견을 극대화하려는 일부 소수에 의한 정략적, 정무적 판단이 이런 코미디를 낳았다. 우리 경주, 작은 도시이지만, 영천, 작은 도시지만, 선동과 뭐 그런 역사에서는 빠지지 않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탈핵 운동가로서 이제, 소스를 제공했던 사람이 김익중이라고 하는 교수고, 이제 전라도 출신인데,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근무했었습니다.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륜이라고 하는 최석호 씨죠. 예. 예를 들자면, 베트남 공산화 직전에, 승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의 이름을 걸고 평화 바람 떼기에, 선두에 나섰었거든요. 저는 그런 류의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맞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제동이가 영천 출신이죠. 통일혁명당 김종태, 김진락 영천 사람이죠. 대구 10월 폭동. 예. 이쪽 지역이요. 만만치 않은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라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에 저희들이 아주 어릴 때 라돈 목욕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적당하게 거기 쪼이면은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라돈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마 지금 그런 이야기 하면 깜짝 놀랄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제가 몇 가지 모아놨는 게 있는데요. 2004년 8월호 월간 조선, 집중 추적, 사장을 죽인 경찰과 언론의 합작 오보, 쓰레기 만두는 없었다. 예전에 왜 못 먹는 재료 넣어가지고 만든 만두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한번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자투리도, 단무지도, 만두소도, 만두도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자살한 만두업체 사장, 쓰레기라는 오명만은 벗고 싶다. 지난 6월 13일 오후 8시 50분쯤 하늘색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30대 중반의 남자가 반포대교 남단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투신한 지점에는 가지런히 벗어둔 구두와 핸드폰이 남겨져 있었다. 구두와 핸드폰 밑에 A4용지 3쪽 분량의 유서가 깔려 있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이제 쓰레기 만두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지탄을 받으면서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자살을 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35세였습니다. 이때 뭐 여의도 국회 앞에서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대형 만두 모형을 아이들, 여기 어린아이들
한 5세쯤 돼 보이는 어린아이들 보고 발발하고 이렇게 발로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막 하고 있어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97년 8월 27일 8년 만에 막 내린 우지라면 파동. 우지라면 파동. 대법원이 26일 우지라면 사건 상고심에서 식품회사 간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8년간의 법정 공방은 라면 회사 측 승리로 끝났다. 이로써 이때 특히나 삼양라면 기억나시죠? 삼양, 오뚜기 식품 등 4개 회사는 2,34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지 않고 명예회복도 할 수 있게 됐으나 판례로 보아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명예도 훼손되고 그 기간 동안에 피해가 막대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것들. 이때 이제 삼양식품은 우지 70%, 팜유 30%로 라면을 만들다 우지 파동 이후 팜유만 사용해 왔으나 일본의 경우 우지 돈지 팜유를 3분의 1씩 섞은 기름으로 라면을 만들고 있다. 뭔가 뭐 이런 사건들 많죠. 특히 기업가들 뭐 갑질했다, 뭐 횡령했다, 뭐 배임죄다 이렇게 갔다가 대체적으로 그걸 이제 악의적으로 몰아가거나 무죄가 떨어져가 이제 풀려나고 뭐 명예는 그 시간에 다 훼손되고 그 사람들의 명예 회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런 일들이 많죠. 이런 사건들 많습니다. 사카린에 관련된 것들. 사카린은 악마의 물질이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GMO라고 하는 거.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변형 뭐 식품이라고 하나요? 그거. 그다음에는 MSG 화학 조미료. 그 모 TV 프로그램 채널 A였습니까? 착한 식당이라고 하면서 그 착한 식당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이제 MSG를 넣었냐 안 넣냐 이거죠. 이제 그래서 소위 이제 영양학 관련 이제 전문가들이 일합시고 이제 몇 명 팀을 짜가지고 암행 취재를 가는 거죠. 몰래 몰래 해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장사 잘 되는 식당을 여기 MSG 들어갔는 것 같아. 이 한마디로 식당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는 그런 야만을 벌렸었죠. 그 다음에 믹스커피였나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마시면은 뭐 몸에 뭐 독소가 쌓이는데 어쩌고 저쩌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위험 수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수치에 도달하려면 제가 그때 언뜻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00잔 이상씩 마시고 저도 지금 한 잔 타놨습니다만 하루 200잔 이상 정도씩을 마시고 80년 동안 마셔도 축적이 거기에 수치에 못 미치게 되는 그런 양이더라고요. 잠깐만 알아보면 되는데 이제 그때도 잠깐이지만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대한민국을 정말 뜨겁게 잊을 수 없도록 했던 그 사건, 광우병 사건이죠. 광우병. 30개월 이전에 잡는 최산성에 맞게 잡아야 되는데 이제 많이 살아버린 거예요. 사람도 많이 살면 치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소가 이제 픽픽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MBC 지금 사장이죠. 최승호 씨가 PD 수첩으로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놓고 어린 여중생들이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대통령님 저는 살고 싶어요. 머리에 구멍 나기 싫어요. 뭐 뇌송송 구멍 탁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게 이제 2016년 최순실이가 썼다라고 하는 태블릿 PC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금속노조에서 노조원들이 버스로 지방에서 다 동원되어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기반을 만들죠. 촛불 기반을 만들고 좌판을 깔죠. 그 좌판 깔고 비용은 아마 민주노총 노조비 거둔 걸로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비 그 강제 징수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가 가수 부르면 이제 이승환 이런 애들 와가지고 이제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애들은 뭣도 모르고 또 전교조 교사들은 나가라 나가라 이제 시키면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무진장 모임을 신기하잖아요. 그걸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막 인증샷 찍고 막 놀았고 했죠. 그때 여중생들이라면 지금 20대 중반쯤 됐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소고기 맛있게 구워 먹고 있을 거예요. 뭐 그랬고 또 최근에 2018년 애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를 만나게 해주면서 이제 평화 쇼가
뭐 전 세계도 물론이지만 특히나 우리 한반도를 완전히 몰아쳤죠. 그래서 지방선거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이제 평화쇼가 있었고, 지금은 환경 관련 분야에서는 이제 CO2가 마녀 사냥을 이제 몰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환경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 먹고 사는 그 이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많이 엿보게 돼요. 순수한 사람도 있는 반면, 그거 아니면 못 먹고 사는, 그 직업화된 CO2 사냥 몰이, 뭐 이렇게 할까요? 뭐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라돈 침대 이야기부터, 쓰레기 만두 사건, 그 다음에, 우지라면 파동, 뭐 이런 거 다 한번 짚어봤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경북신문입니다. 지난 3월 25일자, 줄가자미 어미에게 호르몬을 주입한다. 대문어 수정란이다. 포화 중인 어미 도화 새우다. 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직까지 부추 농사를 조금은 짓고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부추가 훨씬 맛있어요. 예, 부드럽고. 또, 요즘 같은 미세먼지가 묻지도 않고, 시금치 마찬가지고요.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농약도 안 쳐요. 인위적인 게 뭔가 가하게 되면은 뭔가 악의 물질, 나쁜 물질이 튀어나올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서민들 먹거리까지 더욱더 확산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손혜원 씨하고 표창원 씨가 사드 레이더 때문에 몸이 튀겨질 것 같다고 노래를 부르고 까불어 샀지 않습니까? 거기 성주에 가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자 조선일보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예, 미사일이 오면 그대로 추적해가지고 요격해버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제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제 미사일을 공격하니까 이 아이언돔이 추적을 해가지고 요격을 시키는데, 이게 몇 퍼센트인지 제가 본 것 같은데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200여 발의 로켓포를 발사하니까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보복 공습을 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국가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성주에도 4년 만에 드디어 이제 물자 반입을 한다고 그렇게 들어가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보면은 인간 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철로 그물망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 지켜준다고 하는 장치에 시설에 자국민들이 막고 있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포항 장기 사격장, 수성 사격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아파치 사격도 하고 보병 중대가 거기 이제 사격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요. 해병대 사격장인데 60년 되었습니다. 60년.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거 없애라고 뭐 전면 투쟁을 벌린다면서 거기 주민들이 머리 싸매고 이제 나오고 막 하거든요. 희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뭐 어떤 식품이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쭉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아, 왜 그럴까? 너무나도, 예,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시위라든지 선동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데 굉장히 취약하다는, 발견을 하게 되고,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20대 남자들, 이대남이라 하대요. 그 남자들의 이제 지지율을 못 얻게 되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쓴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를 가졌다 그래요. 거기서 20대 청년이 하는 말하는 본세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만 아니면은 촛불을 들고 나갔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타도한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 들으면 반갑습니까? 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정신을 많이 차렸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20대 청년 정말 한 대 쥐패주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요것들이 촛불 드는 재미가 들어가지고, 버르장머리가 들어가지고, 물론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것은 자유민주체제의 굉장히 핵심이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함께. 하지만은 그것을 자유를 담보한다, 보장한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을 뿐이지, 그것으로서 정치의 의사결정을 하고 걸핏하면 촛불 들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재판장을 위협을 하고 협박이죠. 무언의 협박이죠. 그게 제대로 된 선진국적인 정치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청년일 합시고 하는 말 꼬라지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촛불 시위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상대방을 더불어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이 나라의 청년들이라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너무나도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게 많고 어떤 이슈가 터지면, 물론 저는 대한민국 언론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만 이 라돈에 대해서도요, 특히나 SBS에서 굉장히 특히 공포몰이 많이 했거든요. 지금 사과 없습니다. 사과 안 해요. 광우병에 대해서 누가 사과합니까? 특히나 우리 국민들부터도 그래, 그때 내가 어리석게 낚였었구나. 나 그때 바보였어. 나 반성할게. 그런 거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언론, 정치인, 국민 모두가 한 덩거리로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천연덕스럽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사건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